오페라의 고민은? 저 상추의 침묵도 못 견디겠어요. 드디어 고민 해결. 시원하게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추는 그냥 일주의 침묵도 못 견디는 것 같다. 하지만 이것은 고민도 지렛병도 아닙니다. 상추의 휴식도 없을 만큼 바쁘고 아주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탁월한 장점을 살려서 아예 예능 프로 진행을 하세요! 이제 곧 있으면 또 개편 아닙니까? 개편이죠. 예, 우리 도사랑 같이 한번 프로그램 한번 기획을 합시다. 세 분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. 자, 스타에게 최고의 기운을 불어넣어드립니다. 스타 팍팍! 불굴의 며느리가 아니라 불굴의 시내라. 무슨 뜻입니까? 사랑은 뭐길래 이후에 또 한 번의 국민 드라마가 탄생을 했습니다. 평균 시청률 70%를 자랑하는 불굴의 시내라. 단 3초의 침묵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수비리한 전개. 비틀어놓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면서 생애 최초로 2011년 MBC 연기 대상의 대상까지 거머쥡니다. 착한 상 아니죠? 착한 상. 연기 대상입니다. 아, 착한 연기 대상. 가정에선 사랑스러운 새 아이의 엄마로, 드라마에선 막가스러운 연기의 주인공으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시내라요.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배우로 앞으로도 양원하라! 팍팍! 자, 예, 감사합니다. 하나.